국제유가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와 미국의 경제 침체 전망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당초 예상보다 높인 65에서 70달러에 논의 중이라는 사실도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제유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그리고 변동성이 큰 요즘입니다. 전일 유가 인버스 ETN이 국내 증시에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우선 이렇게 유가가 급락했던 그 배경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네, 최근에 일단은 유가의 수요 자체가 좀 굉장히 감소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 이걸 푸느냐 마느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조이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런 수요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런 유가가 눌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인 매파죠.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우는 블라드 총재가 지금 기준 규칙 금리를 최소 5%,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면 이거 7%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경기 둔화 신호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연준이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개인 소비 지출의 감소, 기대 인플레를 꺾는 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미시간대 인플레 지수에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실행하려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1차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죠. 여전히 금리 인상에서 피크아웃, 75BP 올리던 거 50BP, 25BP 이렇게 올리면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잠깐 옮겨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라 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곧 발표될 12월 1일의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꺾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유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70에서 100달러 선에서 변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0에서 100달러 선에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예상보다는 그렇게 상한액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65에서 70달러 선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상한제 적용하면 우리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보복성 조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보복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받던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 보복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네.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네. 흘러가고 있는 물결 자체가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막지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위아래로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화가 일시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뒤집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휘토류라던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런 광물 같은 것들 중국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미국이 어떤 행보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 관련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갑니까? 이런 광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달을 하거나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조달을 하라라고 법안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자원들, 특히나 원자재 이런 것들, 전통적인 부분의 원자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첨단 이런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들도 대부분 이런 미국과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많이 치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자체를 깨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러시아에서 아마 보복성으로 몇 가지 안들을 내놓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네. 그게 과연 큰 영향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을 원유에 대해서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미심쩍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큰 물결을 막기에는 아직은 그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에너지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건 보면은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보다는 네. 네, 원자재 뭐 이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조금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이게 네. 약간 그 네.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전략을 우리는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70에서 100달러 정도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70달러 선으로 바짝 가격이 붙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쪽에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원유 가격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생길 거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유 가격이 다시 100달러 선, 박스권 상단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원유 가격이 상단으로 막 뚫고 갈 것처럼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친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70달러대로 내려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쪽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일단 현대중공업이에요. 이쪽이 3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어가는 추세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마 후판 가격에 대해서 포스코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폭 인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선박을 주조할 때 20% 정도가 후판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가 절감까지 같이 되면서 우호적인 선박 가격. 최근에 LNG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싹쓸이 했다. 이런 기사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카타르 쪽에서 발주가 집중이 되면서 올해 54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바로 돌아서지 못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LNG에 특화된 기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요인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파워, 하청업체 파업 관련해서 일회성 배웅이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선업종 말씀드릴 때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장 선두권인 현대중공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LNG 부문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LNG 선박의 발주가 내년에는 급감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40%가량을 급감시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크게 우려하면서 지금 조선업종 접근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대량 발주를 받으면서 3에서 4년치 일감을 다 확보를 해놨고요. 아마 내년이 발주의 저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너지원 다변화는 잠깐 정상화된다고 네. 해서 절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LNG 쪽에도 특화가 돼 있고 특수선, 엔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실적을 네. 보여주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